잘 들리시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드디어 시작입니다. 예. 짬통즈.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오디션 날이 밝았고요. 예.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시작하기 전부터 지금 뭐 부천이 어쩌네, 누가 어쩌네 이러는데 저희 상황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서 짬통즈 딱 오디션 하루 전날 예 연락이 왔어요. 예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 바로 예그 조갠터에 남아있던 예한 명이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다 연락이 와서 예 그래서 고정 멤버를 한명예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고정 멤버 한 명을 놓고 시작을 할 거고요. 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앉으세요. 앞으로 좀 당겨서.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유선이가 화요일인가 나 월요일인가? 술 먹방 하고 술 먹방하고 연락이 왔어. 그때 그 코트 팬분이 오셔가지고 코트가 널 원하는 것 같다 이러는 거야. 아니, 아, 자기의 진짜로? 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술 먹고 전화했지. 안 받대? 그거 나중에 콜백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해보실래야? 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유선이랑 같이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일단 멤버 중에 여자가 그래도 좀한명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유선이랑 일단은 오늘 같이 오디션을 좀 진행을 하고, 나 혼자 하기 너무 빡세. 유선이랑 같이 오늘 좀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예, 오늘 오디션 보는 사람이 총 되게 많아요. 지금 열몇 장인데, 예, 한 명당 한 장이거든요. 예, 한 명당 한 장인데, 예. 그래서 오늘, 예, 유선이랑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예, 그리고, 뭐, 부천이 뭐 왔네, 어쩌네 하면서 이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연락 오는 사람이 씨발 다 부천 쪽이고 다 이제 뭐 근데 아닌 쪽도 있어. 아닌 쪽도 있고 여러 카테고리에서 이제 방송하기 힘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내가 이거를 뽑자고 그 내가 애초에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짬통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그 글이 좀 와닿았나 봐, 여러분들. 예. 봤죠? 봤습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건, 사고로 인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의욕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뭐내 가치를 몰라준다고. 약간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크루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내 가치를 몰라줘서 억울했던 사람들. 난 내가 봤을 땐요 대목에 약간 좀 꽂혀갖고, 지원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일단 우리의 크루의 비전은 솔직하게 말해서 저기다 써놓은 대로는 모두가 먹고 살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저기를 만들어 보자.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실도 좀 다지고 이런 의미로다가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된건 사실이야, 여러분들. 근데 참가자들 일단은 제가 솔직히 다 확인은 못했어요. 다 확인은 못하고 누가 오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사실은. 랄프한테 좀 맡겼어요. 너가 너 선에서 좀 걸을 사람도 좀 거르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제 하게 됐고 누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꼭 이제 막 부천 쪽만 아니라도 이렇게 지원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여자도 오, 있어요, 이제 당연히. 이쁘신데요?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쓱 보니까 여자도 있더라고. 그래서 다행이고 일단은 10시에 딱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10시에 시작을 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유상이 너는 뭐 어떻게 지냈어? 그 저요? 이후로, 수목만 하고 스케이 개인 방송 했죠? 아, 너는 술 없으면 방송이 아예 안 되냐?
아니 근데 그 어. 개인 방송 술 먹고 되게 오랜만에 했어요. 왜냐면 복귀하고 계속 조갱텀을 하다 보니까 개인 방송 많이 못했고 팬들을 얘기 좀 하고 조갱터 끝난 거 솔직히 좀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웠고 너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 근데 난 솔직히 내심 네가 연락해주길 바라기도 했었어 사실 솔직히. 그래요? 방송에선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뭔가 좀 떠있긴 했어요. 조갱터가 좀 뭔가 떠있었어. 붕 떠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아갖고 우리가 좀 많이 아쉬웠어. 그래서 나도 끝나고 나니까는 솔방 하는데 솔방이야 뭐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계속 해오던 게 솔방인데 10년 넘게. 근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뭔가 되게 외로운 거야. 뭔가 다 이제 어쨌건 억지로라도 이렇게 모이게 됐던 그건데 다 이제 뿔뿔이 터지고 나니까 너무 외롭더라고 뭔가. 그래서 방송적으로 어떤 외로움을 좀 채워볼까? 방송에서 지금 얘기했는데 코트야 짬통 좀 만들어라. 짬통 좀 만들어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짬통에 있는 것 같아. 아니 이 아프리카 판에 뭔가 짬통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사실 뭐 저도 뭐 철거 아니면은 이런 거 할 이도 없었었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 10시부터 이제 딱 이제 조로 나뉘어서 할 거예요. 오늘은 조로 나뉘어서 할 거고 채팅까지 짬통 만든다고? 아 근데 여러분들끼리 서로 분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끼리 분열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뭐 멤버가 뽑히고 안 뽑히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그냥 즐겁게 해보자. 여러 BJ들을 불렀으니 여기서 즐겁게 해보고 약간 인터뷰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뭐 이틀 동안 월요일 화요일 휴방했는데 낮에 막 이렇게 카페에 막 글이 올라오더라고. 코트야 이래서 부처는 안 된다 이러면서 막 글이 올라왔어. 아니 어떤 씨발 새끼가 짬통주 족같아서 뭐 제가 만들랍니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아니 지들이 먼저 선수 치고 그렇게 방 제목 그렇게 해놓고 아니 씨발 뭐 내가 뭐 그래서 이게 맞나 싶었어 사실은. 근데 나는 얼굴 보고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예.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다들 막 자기들끼리 그 들떠갖고 그렇게 하는 건지 예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리고 사실 진짜 우리 크루가 이렇게 막 나는 사실 처음 한 거잖아. 그리고 내 팬들도 되게 놀랐어 사실은. 솔방만 하는데 새로운 행보를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송 처음 봤어요. 맞아 맞아.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이거 안 되잖아? 진짜 아프리카 뜰 거야. 다시 유튜브로 꺼질 거야. 아니 진짜 이거 합방 아니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합방을 하는 게 아니면 어딘가 뭐 불려나가고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예전처럼 그러니까 1년 전에 딱 그 솔방은 딱 그게 좋았어. 솔방 그때는 한 솔방 5-60% 그리고 합방 4-5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갖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에나 모여가지고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제가 뭐냐면은 나 전에도 항상 얘기했는데 머리만 있고 머리랑 꼬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좀 메이저나 좀 시청자 수 잘 나오는 사람들끼리 맞아. 이렇게 모여서 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이제 꼬리칸. 예. 그러니까 오늘 올 새끼들이 다 꼬리칸 새끼들. 오늘 올 새끼들이 죄다 꼬리칸 새끼들인데 이 꼬리칸 새끼들 중에서 편견 없이 보고 나서 좀 괜찮다 좀 뭔가 비전 있다 뭐 이런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 데리고 와갖고 좀 이렇게 같이 해보고 그러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좀 뭔가 나도 이제 크루 할 때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오늘 벌써부터 이제 당일날 취소한 두 명이 있더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 안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 좀 기대를 했어. 뭐냐면은 뭐 2천만 원짜리 무슨 스튜디오도 지원 가능하고 뭐 되게 그런 게 많더라고. 이게 다 그거거든. 많이 왔네. 마지막으로 메일 온 새끼가 BJ 시수기릿이라는 새끼인데 나랑 나이 동갑이거든. 아 그거 그 서숙의 대표님 닮은 사람. 맞아. 근데 꼭 해보고 싶은 콘텐츠 이거 봐봐. 씨발 새끼 아니야? 개새끼.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는 여러분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죄송한데 예, 이건 방송에서 나오면 안 될 그거라서
내가 지원서에다가 뭐쓸 것들 한번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쓰라 그랬는데 족 같은 걸 썼더라고요. 예, 방송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알 생각하고. 자, 이 사람이야. 크로 9명 있고 하청도 가능하고 논란은 코티용급으로 논란이 많습니다. 2인자를 오래해서 서브를 잘합니다. 내 앞길 막으면 못 참습니다. 좀 재밌는데? 그러니까 뮤직뱅크급 게? 카메라 호캡 그리고 5대기 가능. 청라에서 10분 거리. 자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1톤 포터가 있다. 근데 나 여기 제일 끌렸던 게 스튜디오 상납 가능. 그래가지고 음향시설 2천만 원짜리 세팅이라 그래가지고 어? 스튜디오가 하나 또 있으면은 괜찮겠다. 거기서 뭔가 모여가지고 하기 되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 새끼가 당일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예. 다 아시네. 오늘 좀 어둡지 않아요? 아닌가? 원래 이랬나? 여기가?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어두침침하지 않나? 좀 어두침침하네. 잠깐만. 캠 설정이 좀 바뀌었나 봐. 형님 지금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빨리 출발해, 비영신 새끼야. 오세요. 저 새끼는 그 랄프한테 그랬대. 아, 내가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의기소침한 것 같아. 빨리 출발해. 온다 해놓고 안 오는 게 어딨어. 얼굴이라도 보고 그러고 얘기라도 하고 그러고 가야지. 잠깐만, 이거 랄프 지금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게 당일날 캔셀팅이 좀 저기 해버리네. 어두침침 하더라고 계속. 뭔가 어두침침해. 잠시만요 여러분들. 나 이런 걸로 욕먹고 싶지 않네.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캔 좀 잘 만질 줄 몰라가지고. 랄프 주영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아? 근데 지금 오빠가 너무 검정오자에 검게 있어서 내가 그래서 그래? 청춘하면은 그렇게 어둡지 않아. 그래? 자체가 그런가? 그래? 주영이 일로 와봐봐. 이 봐봐 주영아, 너 싫어하는 저기 유선이 왔어. 너 싫어? 나 싫어. 너가 싫어하는 유선이 왔어. 언니 저 싫어해요? 아니 잠깐만, 너네 왜 그 나 이제 이해가 안 가. 아니 닥쳐 그딴. 아니 둘이 만났으니까 둘이 그냥 풀면 안 되냐? 아니, 왜? 그딴 거 정치질하지 마. 내가 내 신발도 벗어서 줬다고. 나 모르는 일인데. 아니 정치가 아니라. 아니 야 유선아. 네. 막말로 우리 그때 저 뭐야 저 조갱터 했을 때. 네. 아 우리가 뭐가 있었냐? 아니요. 아니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나 죽이고 싶어? 나 아니, 죽이고 싶어서 그래? 죽는 게 아니라 나 죽여서 재밌게 어떻게든 욕먹이고 싶어. 안 달라가지고 이 상황을 재밌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거지. 알았어 알았어 주영아 미안해. 가자 일로. 캠 괜찮아 봐봐. 아 그래? 응. 좋다 좋다. 나쁘지 않네. 그러니까 오빠 까만 옷을 입어서 그래. 이제 유선이 안 싫지? 왜 안 싫어? 싫어하는 거 없어. 싫어. 아니 유선이도 너 눈치를 봤었어. 아니 티를 냈어요? 아니 티가 안 났어요. 아막 이런 거지. 저 오빠 나 치우는 거예요. 치부해서 못 가겠어. 그러니까, 다 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맞아. 그러니까, 언니 언급 아예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설마. 둘이 너네 둘이 좀 자주 보고 할 테니까. 이광진 언니도 오네. 언니 동생 하면서 좀 친하게 그래. 좀 지내라. 그래. 그래. 내가 친하게 지내겠다니까 오빠가 그러지 말라며. 그러니까 괜히 너가 유선이 오빠가 데리고 와서 유선이한테 말 걸지 말라며. 봐봐. 아까 봐봐. 오빠가 아니 그래서 아니, 나 말도 못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었는데. 들어가 봐봐. 아까 봐봐. 들어봐 봐. 여기 이거 네가 갑자기 딱 유선이가 집에 왔어? 왔는데 유선이 데리고 저기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럼 유선이 그때부터 뭔가 그랬잖아. 그래서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 개소리야? 알았어. 뭐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지. 알았습니다. 짬통조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짬통조 화이팅 할게요 여러분들. 예. 일단 짬통조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사실 진짜 저도 방송적인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월드컵 때 위기가 왔거든요. 월드컵 때 제가 이걸 만들게 된 계기를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 전 사실은 이제 철구한테 연락 왔을 때도 조겐터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예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힘든 거라. 아니 월드컵 시작했는데 아니, 대기하면 해놨는데 세상에 막 300명 400명 들어와서 있는 거야. 평소에 이제 내가 그 기대하고 있는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래서 월드컵 때 너무 크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게 됐는데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솔방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고 가만히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다가 어디서 연락이 오면은 나갈까 말까? 내가 고민할 만큼의 그런 저기가 아니야. 이제는 사실은 뭐 보라 쪽도 그렇고 인력이 많아. 왜냐면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데려다가 쓰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그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트위치에서 유입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좀 선택을 하게 됐는데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 일단은 오늘 사실 솔직히 이제 뭐 부천 느낌 많이 나긴 할 거예요. 많이 나긴 할 텐데 그래도 뭔가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뭔가 다르게 한번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사실 솔직한 말로 저도 방송 이제 13년 차지만은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뭐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지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처음에 그 지원 동기에다가 그런 거 썼어요. 그런 할 때 이걸 만들게 된 계기에다가 사건 사고 때문에 날개를 못 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 그나저나 넌 저 뭐야 요거 할 때 그러니까 너는 좀 나 안 그래도 애들한테 그 얘기 많이 했었어. 하고 싶은 방송이 뭐냐고. 네. 유선이 너는 뭐가 하고 싶냐. 술 먹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너가 술 먹방 때 좋았구나. 아니 저는 좀 같이 하면서 자신감을 좀 얻고 싶어요. 자신감? 왜 이렇게 나는 뻔뻔하지 못할까? 사람들 앞에서 약간 그런 느낌? 뻔뻔하지 못하다? 왜 다른 역캠들 보면 막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네. 아니 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어? 막 까고 막 아 그 약간 막 노출 같은 거? 오빠! 하면서 막 그런 것도 잘하고 아니 너 근데 애교 있지 않냐 원래? 없어요. 애교 같은 거 원래 좀 약간 그런 편이야? 그래? 술 먹으면 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니까 술에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너 보니까. 술을 먹어야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게 좀 저기 하니까. 너 사실은 내가 처음에 유성이 처음 첫인상 봤을 때도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였어. 어둡더라고. 안에 어둠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제 술 먹고 하니까는 그래도 유선이가 그날 사실은 이제 나한테 연락하는 계기도 그런 거 아니겠어? 술 먹을 때 좀 그나마 좀 편하게 마음 열고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 아무튼 그날 좀 편해진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제 뭐라는 호토 오빠랑. 너는 이제 BJ 중에 이제 짬통 잘할 텐데 멤버들 중에 이런 새끼는 받지 말자. 뭐 혹시 이런 거 있어? 이런 새끼는 어쩌나? 예쁜 새끼. 나 혼자 예뻐야 되니까. 아 진짜로? 너도 그런 걸 너도 뻔뻔하네. 아니 너보다 예쁜 사람 그러니까 아무튼 내가 랄프한테 듣기로는 여자 한 3명 정도 있다 그랬거든. 진짜 다행인 거야. 일단 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뭔가 좀 이제 여기서 멤버가 뽑히고 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서 진짜 짬통즈가 딱 정식 창단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서 이제 앞으로 뭘 보여줄까 뭐 그런 기대도 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건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좀 뭔가 멤버들이 아무래도 길바닥에서 놀던 새끼들이 좀 워낙 많아갖고 자꾸 이제 막 나가라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아갖고 나는 그게 좀 약간 걱정되기는 해. 날도 춥고 그 야방이 시청자가 좀 더 잘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야방이 오히려 더 안 나와. 왜냐면 솔방을 워낙 실내에서 많이 했었고 이런 편안한 분위기를 워낙 내 팬들은 좋아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은 이제 타비제이들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변수나 그런 버라이어티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실내 방송 저는 근데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실내 방송도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실내 방송이 사실 주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해. 내가 편한 길만 갈라. 뭐라고? 뭘 하면 좋을까? 실내에서? 아니 실내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냥 진짜 너무 의미 없이 막 모이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컨텐츠를 하긴 해야지. 하긴 해야지. 에코브이 개도식님이 9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네 실내 방송도 좀 하는데 야외 방송도 좀 이제 섞어서 하긴 해야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뭐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뭐
뭐 어떤 방송을 했었는지. 근데 애들이 딱 얼굴 몽타주를 보면은 솔직히 이거 밑에 BJ라는 것만 가려놓은 게 범죄자 새끼인데.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 내가 오기 전에 자꾸 의학 쪽에서 미안한데 얼굴들이 다 약간 좀 어두워. 어둡고 그래 보니까. 야 괜찮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무서운데? 그러니까 약간 좀 남자들은 좀 무섭고. 잘생긴 애도 있네. 이번 고래님 풍경을 연속 구독.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니? 아 진짜요? 근데 이 사람은 컨텐츠 자체를 존나 길게 이렇게 써갖고 왔네. 두 장이네 혼자서. 하고 싶은 거. 뭐라고? 혼자서 두 장이시네. 그러니까 그분이. 혼자서 두 장이야. 그러니까 이만큼 열정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왜 아프리카에서 길을 못 펴냐? 현상 수백원 명단 아님? 왜 아프리카에서 길을 못 펴냐? 제가 봤을 때는 유입이 없어요. 아프리카가 뭐 지는 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서 막 뭐 플랫폼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사실은 진짜 유입이 없어. 보였다. 유입이 없고 시청자들도 이제 다들 나이를 처먹어가는 그런 저기야. 20대 중후반. 맞아 맞아. 10대가 아프리카 보는 게 이제는 진 풍경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 이제 유튜브 보지. 다 유튜브나 이제 뭐 트위치 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유입이 없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캐캐묵은 오랫동안 이제 시청했던 그런 시청자들이 고인 시청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컨텐츠가 사실 몇 개 없다 보니까 계속 그것만 돌려막기 하고 계속 자기 복제하는 거야. 새로운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단적인 예로 몇 달 전만 해도 버튜버 막 온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뭐 새로운 바람이 일을 것 같잖아. 아니, 난 그때 알았지. 저 3일 반짝이다. 지금 보면은 이 버튜버도 사실 뭐 크게 길을 못 펴고 있어. 힘들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버튜버가 잘 되고 있다고? 뭐 그 이름 그 저기 그 로나 땅 그 저기 저 서수길 그 방제 붙인 그 저 그쪽들 그분들 그러니까 버티버 중에서도 이제 잘 되는 사람만 잘 되는 것 같아 한두 명만 그런 거 같아. 반짝하는데 엄청 막 말. 아 근데 나 지금 저기 나 좀 저 티셔츠를 좀 입고 와야겠다. 자꾸 단추가 벌어져서 배가 자꾸 나와 이게 금방 갔다 올게요. 단추 터질라 해요. 아니 뭐 하나 저 안에다 입어야겠다. 검은색 티셔츠.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이. 하이. 여기 너무 까맣게 나온 것 같다. 그 유선이도 이제 네가 자신감을 얻고 싶다 그랬잖아. 네. 자신감 별거 없어. 사실 진짜로. 편하게 얘기해. 알겠지? 네. 뭐야? 아니 문 닫고 있게 불안해서. 너무 왜요? 아니 다 잘 놀고 있어요 우리. 그래? 알겠어. 깜짝 놀랐네. 오디션은 여러분들 10시 시작이에요. 10시부터 해갖고 조를 한 3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 3개 각 조당 여자가 있어요. 네. 3개 조라 했나? 3개인지 4개인지 모르겠어. 재밌겠다. 눈이 많이 안 좋구나. 네, 아니 저 안 보여. 채팅 그때처럼 해주. 켜줄게. 왜 오늘 저 시청자분들 중에서 가장 오늘 뭐 시청자 파워가 많고 이런 친구가 정중만이에요? 아 진짜로? 오. 그분이 부처님이신가? 중만님 팬분이 많네.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름이? 중만어.
근데 이제 거야. 오디션을 뽑을 때는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해. 관상. 제가 관상충돌 싫어하는데 BJ는 확실히 관상 봐야 돼요. 예. 연상을 보면은 이 새끼가 통수를 칠 새끼인지 뭘 새끼인지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이거 아닌데. 됐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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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보인다. 자. 자, 다 도착했니? 랄프가 지금 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집이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서 애들을 다 이렇게 저 거실에서 대기시켜 놓으려면은 또 지들끼리 존먹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 온 애들이 그게 있더라고. 지 소신껏 오디션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 누구 간다고 그럼 어, 나도 갈래. 약간 무슨 견학 가는 느낌으로 이 개새끼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오는 새끼들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많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이거 그 돌아가는 판도를 내가 잘 몰라. 누구랑 관계가 있고 뭐 그 BJ에 대한 어떤 연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밖에서 추위 때문에 1차로 걸러진다. 추워서 갈 때. 아니야. 지하 주차장에 있으면은 좀 덜 추워요. 예. 네. 몇 도인데 지금? 지금 영하죠 밖에. 영하 1도밖에 안 됐네. 아 그래? 아 영하 1도면 기다려야지. 어 영하 1도면 기다려야지. 나 이러고 왔잖아. 그 좀 주차장에서 좀 대기를 해놓으라 그랬어요. 사실 뻥이고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쨌건 오디션 보러 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해가지고 뭐 한 조당 30분씩 그렇게 해가지고 볼 거예요. 주요 네. 비싼 물건 잘 숨겨둬. 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앉혀놓고 30분 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저희도 일단은 오늘 뭐 멤버를 꼭 뽑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간보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뭔가 분위기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잘 맞춰갖고 오디오도 좀 채우고 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1조에서 한 명 앉혀놓고 2조에서 한 명 뽑아갖고 앉혀놓고 3조에서 한 명 뽑아서 앉혀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네 그렇게 남겨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갈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1조 한 다음에 싹 다 보내는 것보다도 조금 더 보고 싶은 멤버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유선아 말 좀 해. 이거 있잖아요. 수능방 때 계속 해가지고 애들이 재밌어가지고 계속해요. 말 좀 해. 아니, 옆에서 멘트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 맞지 말라고. 그래도 말을 좀 많이 하는 편 아니야, 지금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어.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 그러니까 유선이 일단 존재만으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하고 있어. 연락해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진행했어봐요. 얼마나 칙칙했었겠어요. 예. 자, 그 지금 이제 10시 이제 딱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가 지금 밑에 있나? 주영아! 랄프가 지금 밑에 있나? 랄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잠깐만. 너 밑에 있어? 아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 올라가고 있어? 시간 맞춰서 어차피 30분 텀으로 이제 올 거잖아. 네네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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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어 네. 랄프야. 지금 하시면 돼요. 아 불렀어? 아니야 랄프 밑에 있나 어디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한 거야. 참가자분들은 와 계셔. 아 지금 몇 명이야? 세 분 와 계셔. 세 명 와 있어? 응. 세 명이 맞나? 세 명이야? 아, 그러니까 다 왔어 이제? 몇 명이야? 다섯 명?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 여러분들 희대의 컨텐츠 짬뚱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 혼자 진행하면 유선이가 너무 병풍 같고 채팅창만 보게 되는 그런 저 방청객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세 명을 하고 네가 두 명을 저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리고 중간중간에 너가 궁금한 게 있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물어봐. 어? 물어보고 가감 없이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진짜로 이게 오늘 방송은 이제 뽑아서 저기 하는 거니까 우선이 그리고 저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이빨 안 닦고 왔어? 닦고 왔는데. 아 그래 오늘 아가리 뚱내 좀 심하네. 진짜 여기 좀 먹어라. 빈속에 왔구나. 아 맞아. 아 그래 그래. 아 유선이가 또 반전 매력 있네. 일단 물건을 숨겨두고 흡연병도 구비해줘라. 자 너무 이렇게 부천에 계신 분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드립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모이면 일단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프가 데리고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장소가 좀 협소해요. 그래가지고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여기서 이제 주영이가 나랑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러니까 사실 조겐터 같은 경우는 주영이 방에다가 이렇게 좀 대기해놔도 돼. 저 방 되게 잘 돼 있잖아. 잘 꾸며놨잖아. 근데 이 새끼들은 뭔가 주영이 방에다가 넣어놓기에는 좀 뭔가 좀 불안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저 30분 텀으로 이렇게 좀 짜 봤습니다. 사람도 워낙에나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어떡한데? 다 왔나요? 다섯 명 다 모였어요? 네. 오케이 들어오세요. 우리 어디 앉죠? 유선이가 이쪽에. 유선이가 이쪽에 앉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짬통즈 오디션 지원자. 아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예. 아니 저 대리 기사 한 분 아니야? 아니 뭐 이렇게 아예. 무장 엄청. 밖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죠? 아니, 옷 좀 네. 벗어도 될까요? 어, 옷 벗고 네, 네. 편하게. 라이프야! 네? 의자를 하나 바꿔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의자 아니, 두 개밖에 없잖아. 아니, 형 이거 아니, 난 이거 안 돼, 안 돼. 너무 칙칙하대. 이거 앉지 말래. 그래? 자, 조금 어수선한 점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분이 중만님이세요? 아, 네, 맞습니다. 아, 정중만. 아니, 아니, 아니. 예, 예. 아, 너무 떨려. 예, 앉으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앉아도 될까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떨려. 야, 일단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예, 형님. 야, 이 씨발. 아니, 씨발 새끼야. 왜요? 아, 존나 어이없는 게 새끼. 예. 얼탱이 존나 없는 게. 왜요? 아니, 야, 짬통주 만드는데 네가 거기다가 뭘 그렇게 막 거기다 장작 놓고 연병을 하고 강제로 족 같아서 짬통주 안 하겠습니다. 아, 이 씨발 왜 하는 거야? 아, 보셨구나. 아, 그러니까 나 카페 올라왔어. 카페. 아, 진짜 죄송합니다. 그 시간 방송도 안 보는데 예. 카페 올라온 거야. 예. 코트야, 예. 부천은 이래서 걸으라고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 족 같아서 짬통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얘가. 아까 뭐 내가 만들겠습니다 뭐 그랬잖아. 아니 네, 이유가 뭐야 대체 왜 그런 거야? 아 그거 그 짬통주 한다니까 저 청주에서 올라왔는데. 청주? 아 청주 살아? 예, 아 청주에서 방송하다 올라왔는데. 아. 취소돼가지고 그냥. 아 근데 당일날 아 그럼 네. 그날 청주에 있었는데. 네, 네. 이제 이게 만들어진다 예, 그래가지고. 어디 합격한데 올라왔는데. 아. 그래가지고 올라왔었었구나. 예, 삐딱선 한번 탔습니다. 아 진짜로. 예. 당일날 근데 좀 취소가 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예.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네. 온다고 했다가 안 온 새끼가 또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 네. 이게 하루 만에 정리하기 좀 힘들더라고. 네. 예. 아 진짜 그 죄송합니다. 예. 예. 하여튼 너무 반갑고 네. 일단 좀 볼게요. 나이 BJ 정중만 네. 나이 스물아홉 예, 예. 주로 하는 방송 힐링 소통 방송 본인의 장점 어필 성실함 네.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 우결 방송. 미친 새끼. 아니 우결 방송 본인이 할 수 있잖아. 예? 아 우결방송 아니 수술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막 그 막 부천 MBC들이나 뭐 이렇게 뭐 아줌마들 말고 실제로 약간 역캠들이랑 우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그냥 아 진짜로 유선아. 아 저 찬성.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 중만이 부천에 왕덕덕덕 중만원 외치자. 아 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선아 조심해 더 아니 근데 예.
나랑 유선이랑 일단 이제 네. 고정 멤버로 해가지고 이제 뽑아서 네. 이제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유선이가 나만 중만이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어 난 중만이 보니까 되게 듬직하고 아 예 맞습니다. 눈빛이 잘 좀 괜찮 어 괜찮네. 아, 그 화면에서 보는 거보다 네. 아 진짜로. 아니 사진은 진짜 범죄자 같아. 아니 때때 그 사고 터졌을 때여가지고 그래. 아 근데 저 뭐야 그 사실은 네. 오늘 이제 뽑는데 내가 이제 뭐 짬통즈 지원할 때 네.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 뭐 앞에 막 되게 미사육을 많이 붙였잖아. 네. 뭐 자신을 알아봐주지 않는다라는 네. 내용 뭐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어 중만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뭐 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어떻게 저 제가 정확히 2020년 6월 30일 날 시작했습니다. 오 진짜 얼마 안 됐네. 네 2년 6개월 정도. 오, 근데 시청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되게 빠른 성장을 했네. 그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뭐야? 아 누굴 담그고 올라가가지고 아 통수야? 통수가 아니고 시발, 아 통수가 정확한 말은 통수가 아니고 그분이 이게 까고 이제 딴 데로 가셔가지고 제가 그걸 흡수하는 느낌으로 지금 사이는 아직... 아 지금 나쁘지 않아요. 계속 아, 지금 서로 모르게... 서로 화이팅 해주고 아 진짜로? 네. 아 풀었어? 푼 건 아니고 서로 방송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해? 예. 와 진짜 아, 이거야 BJ끼리는 싸워도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어. 맞아. 어 나 이거 풀 줄은 몰랐네. 영정 시켰는데. 영정 시켰어? 아니 제가 시킨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너 갓성은 알지? 응. 갓성은이라는 친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 둘이 이제 분열이 나가지고 어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사실 근데 솔직히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뭐 갓성은 잘못한 거지. 왜냐면은 아까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는 게 아니라. 아 네네네. 아 방송하는데 갑자기 소중히 이렇게 들이대면서. 아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성기 노출로 인해서 이렇게 영정됐단 말이야. 술 먹고요 아니면 얘 방송에 이제 저격한답시고 이제 성기 노출되면 적이 되니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얘는 그렇게까지는 뭐 안 했잖아. 그렇죠. 어 그랬었고 어 그거 말고 딱히 뭐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잖아. 아 뭐 하나 큰 거 또 하나 있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거, 어떤 거? 예? 어떤 거? 그 퍼니 형이랑 하는 동물농장 때. 이거 사진 이때 딱 그 사진 이 사진 때인데 어. 그것도 탑이가 연관돼 있어가지고 아. 어이 새끼 어이 잠깐만 아이들 잠깐만 2년 됐는데 사건이 아 1년 하나씩 큰 거 1년 하나씩 아까 얘는 수명 깔끔해요 범죄자도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잔챙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소매치기라든지 뭐 이렇게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어? 약간 그런 식으로라 근데 그게 아니라 기물파손이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새끼는 좀 큼지막하게 1년에 한 번씩 치네. 무서운데요? 아니 아니 어. 진짜 그런 거 근데 그 오해하고 계십니다. 아니 진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나는 이게 뭐 내가 뭐 진정성이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도 좀 뭔가 진정성 있으면 같이 하고 싶거든 나는. 저도 그 하고 싶은데 어. 이게 그 운영자님도 그렇고 언급 이제 그만하라고 해가지고 그거. 아 그런 아니, 거. 아니 소개를. 그게 아니라 그분 얘기를 이제 그만 언급하라고. 아 하면. 성은이 얘기를. 아니 성은이 형 말고 그. 아 볼드모트네. 아니 아니 잠깐. 아니 괜찮아 아니, 괜찮아. 아 볼드모트 한 명씩 있잖아요. 아니, 나. 나도 있어. 아, 그러니까 어, 나도 있어. 아 좋아 유선아, 너 볼드모트 있어? 너한테 있어서 볼드모트? 그게 뭐예요? 네, 아,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름 말 못하는 절대로 사람. 절대로 말하기 싫은 사람,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런 게 있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 아 진짜로? 오, 괜찮네. 그럼 유선이는 방송을 잘했네. 그래요? 딱히 사이 나쁜 사람 없잖아. 그나마 사이가 좀 대면대면했던 게 나 아니었어? 맞지? 개인적으로 싫어했어. 아 개인적으로. 그래.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거야 BJ라는 게 사실. 오해는 풀었지. 예. 그럼 그래. 어. 그럼 지금 사는 곳이 뭐 청주라고. 아 사는 곳 청주야. 그날 청주하러 방송하고 사는 곳은 중동 부천 중동 살고 있습니다. 아 부천 중동. 네. 아니 근데 그 부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네. 부천 그 소광장이라고 유선이도 한 번쯤 봤을 거야. 그러니까 BJ들이 아침 되면은. 약간 좀 그 인력사무소 마냥 아,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썸네일은 봤어요. 어어 그런 거 봤었지. 근데 거기서 진짜 최초로 대한민국 땅에서 방송 못하는 땅이 부천 대광장 아니야? 네, 맞아요. 그 대광장 소원장 청와대 이후로 처음. 어 청와대 이후로 처음인데 진짜 자랑스러워하시네. 아니 거기에 지분이 너는 몇 프로 있다고 봐? 저요 솔직하게? 어 예 솔직하게 약간 금지되는 분위기였는데 저랑 그 갓성은 형이랑 이제 이거 깍둥 사건으로 이제 완전히 막혀가지고 한 30% 정도 있다고. 아 진짜로. 예. 그
그래요. 예, 한 90%다. 그래가지고. 90%?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너가 언급 못하는 볼드모트가 있겠지만, 네. 좀 너를 싫어하는 세력도 있어? 아, 많죠. 아, 많다. 네. 중만이가 좀 미움 많이 샀네? 네. 미움 많이 사고. 근데 또 친한 사람도 있잖아. 예. 한 DJ 중에요? 뭐, 한 명? 이거 왜 물어보냐면, 네. 여러분들, 관계가 조금 오래 가는 사람이 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아, 네. 관계가 BJ 생활 그래도 몇 년을 했는데 거기서 친한 BJ가 이제 뭐 1년에 주기로 한 번씩 바뀌던지 아니면 이제 좀 이제 싫은 사람은 이제 좀 약간 그쪽으로 밀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나랑 친한 사람 되든지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네. 소룡이? 아 소룡이랑 친해? 아 예, 실제 친구예요. 아 실제 친 아 실친이야. 아 그분 29살이에요? 네. 93년생 맞지? 아니요 소룡이는 93년생이고 제가 빠른이라서 예, 오빠. 아 그러면 소룡이가 잠깐만 있어봐 그 고등학교? 아니 그 실친이 아니고 시청자로 친해졌다가 아 시청자로 예, 같이 한 4년 살았습니다. 아 진짜로? 예. 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쨌건 평균 시청자 수는 이제 어느 정도 돼? 저요? 아 제 키는 시간대요? 그냥 한 지금은 한 1000, 솔직하게 1200에서 한 1500? 1200에서 1500 정도? 네. 혼자 하는 편이야? 아니요 저는 제가 4명이서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디션 오기 전에 이제 이별식 하고 왔습니다. 아 이별식 했어? 네 케이크 하나 사다 두고. 아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네. 왜? 아 이제 좀 그 버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너무 하던 사람들이랑 하면은 네네. 같은 그림이고 네. 해가지고 네 인생 걸고 왔습니다. 그 내가 사실은 좀 방송을 아예 안 봤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찌됐건 아 진짜요? 왜냐면 그 카페 올라오고 나서 네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맞잖아. 아니 당일 취소를 했어도 아, 네, 내가 당일 취소해도 솔직히 몇 시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맞아. 낮에 존나 일찍 얘기했어. 이게 지금 멤버가 구성이 잘 안 돼가지고 조금 이제 그 조율할 필요가 있으니까 내일 모레쯤이나 수요일쯤이나 그때쯤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랄프가 나름 랄프가 어떤 애야.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러잖아. 그래서 얘기 잘 했는데 이 새끼가 뭐 족같네요. 무슨 저 뭐 짬통주 제가 만들겠습니다. 이 지랄 해버리니까 좋은 사람이네.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라니까 그래서 사실 방송 들어가서 봤어. 네. 근데 뭐 씨발 뭐 저 뭐야 뭐 CEO 앞에 모여가지고 편의점 평상에 앉아갖고 무슨 씨발 대리기사분들 대기하는 것도 아니 거기 앉아갖고 막 번거지 모자 쓰고 옆에서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게 뭐 뭔 방송이야?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사실은. 아니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을 하는데 그런 방송 그만하고 진짜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고 싶어서 코트 형님 밑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난 진짜 너무 좋아. 이런 거 다 좋고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진짜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네. 예,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프리카에. 네. 근데 어쨌거나 진짜 최고의 죄는 내 입으로 얘기하죠 그렇지만 노잼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진짜로 뭐 사고를 쳤어도 앞으로 이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또 막 이제 그런 부천에서 있었던 막 분열, 네. 막 또 정치 이런 게 난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그래요. 아무튼 뭐 그거 하나 이거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지금? 아니요 유튜브 안 합니다. 유튜브 아예 네. 아프리카의 올인? 네. 미래가 없네. 아니 그런 얘기 하지 그러지 마. 아니 미디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 흐름이라는 게 네. 유튜브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소스를 끄집어 갖고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 너도 알잖아. 근데 솔직히 유튜브 하려고 소룡이 친동생이 유튜브 편집자거든요. 김유장님 편집자. 그래서 소룡이가 시청자 좀 나올 때 유튜브 올려봐라 해가지고 친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친동생이 제 8시간 방송 풀로 봤는데 그 올릴 게 없다고. 올릴 게 없다고. 예, 이게 영상이 계속 막 편의점에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방송 진짜 신물이 납니다. 거의 매일같이 야방을 했겠네. 예, 매일같이 떨어가면서. 존나 춥겠다. 그러니까 네. 저런 거 입고 다니는 거지. 네. 얼마나 힘들면은. 아무튼 그렇고 부천에 살면은 가까우니까 자주 모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차도 지금 샀거든요. 그 차도 있어가지고 이제 240만 원짜리 차 사가지고 이제 그것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좋다. 아 근데 하고 싶은 방송 이거 꼭 해보고 싶은 컨텐츠가 구결 방송이요? 그니까 우리를 위한 그건데 지금 너무 장난으로 써놨어. 아 이거 저 그 이거 우결방 아 이거 우결방송. 아 네 우결방송은 제가 해보고 싶은 거지 이제 크루 안에서 막 여자를 탐하고 막 여자에게 찝쩍거리고 막 몰래 막 쳐다보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겠어.
눈빛이 네. 처음엔 되게 잘생겼다는 생각했는데 계속 보니까 약간 좀 인도 눈깔이네. 아 진짜 아니 말하고 가지 마. 괜찮아. 일단 너 그냥 우리 약간 네. 5초만 한번 네. 마주 봐봐. 근데 유선이 참을 수 있겠어. 왜냐면 우리가 이제 크루를 하게 되면은 네. 자주 볼 거 아니야. 그쵸. 둘이 마주 앉아. 아, 못 쳐다보겠어. 둘이 마주 앉아. 아, 둘이 네. 마주 앉고. 쳐다봐도 되나? 어, 마주, 쳐다봐도 아니, 되나? 허락받고 쳐다보고. 쳐다봐도 되나요? 자, 둘이 마주 앉고. 네. 크루를 하고 싶다는 어떤 진정한, 좀 진정성의 네, 눈빛으로.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하나, 유선이는 이제 정면으로 쳐다봐야 돼. 중만이 하나, 둘, 셋. 아 어, 진심 느꼈어. 아 진심이야? 진심이야? 예 진심. 아 진짜로? 네. 아 어, 그래? 뭐야? 아 중만이 약간 좀 분내 좋아하네 일마 이거.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잘 돼가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일반인 중에 헬스 트레이너. 그래서 진짜 여자한테는 이제 다시는 이번 달 그러면 사실 나는 네. 그 낙수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 때면은 뭐 이거에 들어갔을 때 내가 풍선을 받을 수 있지. 솔직히 참여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하고 온단 말이야. 네. 근데 내가 지금 올해 최악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 내가 지금 이걸 한 거야, 사실. 네, 네. 솔방으로 항상 나는 이제 11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 네. 원래는 이제 뭐 50만 개도 받고 50만 개씩 꾸준히 이제 받는 그런 저기로 가다가 12월 달 되고 나서 나도 지금 완전 풍력이 족박아 가지고 10만 개, 11만 개인가 이럴 거예요, 지금. 너무 안 나와. 사실 나도 그래서 그 이런 낙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만이 지금 이번 달 얼마나 받았어? 저 16만 개 정도. 나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저 사실 짬통즈 할 때는 막 풍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물론 먹고 살고자 하는 일이지만 네. 잘 키워 나가서 우리끼리 케미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이제 유입도 되고 할 거 아니야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런 거니까 좀 그거에 대한 얘기는 뭐 그거에 대한 생각은 중만이가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좀 한다 하게 된다면. 아, 저는 진짜로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풍보고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포트 형님 유선 누님과 함께 열심히 방송해 보고 싶어서. 누님 아닌데요? 저 29이면 유선 동갑이잖아. 아 맞다. 제가 유선이라 해도 되나요? 아직은 좀 유선 씨랑 같이 이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그래 아 진짜 좋다 진짜 중만이 오케이 그러면 일단 중만이 여기까지 보고 네. 일단은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1조에서 괜찮았던 인원 있으면 다시 불러가지고 네. 같이 좀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일단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예. 이래놓고 또 아니, 나중에 또 지랄 아니요 저 아, 아니요 그럼 저 어디서 기다리면 되나요? 뭐 여기서? 아 여기 저 거실에서 이쪽으로 아 예 유선님 엘프 연행해 예 엘프 연행해 아 저 엄마 아 정중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너무 좋네요. 근데 진짜로 잘 짰어. 자 다음은 다음 볼게요. 예 다음 볼게요. 다음 나오세요. 다음 오디션 멤버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앉고.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야, 안녕하십니까. 나 이 새끼 무당인 줄 알았어. 아니 약간 그. 아 그러네. 그지. 약간 아니 사진이 이런 거라서. 사진이 여기서 저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난 약간 좀 그 좀 무속인인가? 이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네. 네. 주옥. 나 자기소개 한 번만 해볼까요? 아 저는 네. 이제 부천에서 아까 그 사람이 같이 방송하고 그 있는 아 중만이랑 네, 22살 주옥이라고 합니다. 주옥이 반갑네요. 저 22살이고 예. 주로 하는 방송이 먹토쇼. 아 예 원래 먹토쇼 했는데 지금 한 4개월 쉬다가 이제 치료 거의 다 돼서 위가 좀 그거 됐었어서. 네. 넌 눈빛이 왜 그러냐? 이 씨발. 잠깐만. 아 이 새끼 눈빛이 좀 뭔가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날짜부터 그랬어. 네. 사회생활 할 때도 처음에 사회생활 하러 갔는데 사장이 처음부터 저한테 욕을 해서 야 이 씨발아 너 본드 아냐? 아 약간 그래. 좀 그런 쪽으로. 네. 방송하기 전에 뭐 했니? 저 방송하기 전에 이제 킥 서비스 팀장. 아 네. 진짜로? 바이크 타고? 예. 네. 아 진짜로? 이종소형 입고 하겠네? 아 네 이종소형 입고 진짜로? 그래요? 먹토쇼 한다.
본인의 장점 어필이다 이렇게 썼네. 뭐만 하면 운영자가 정지 및 배비 박탈 협박한다고. 아니 이게 저는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정중만이랑 같이 다니는 새끼들은 약간 마인드 자체가 그냥 미친 새끼들이네. 야 아무리 그래도 오디션을 보고 저기라 하는데 운영자가 정지 배비 박탈 이러게 어떻게 장점이야. 이거를 영신 같은 새끼를 만나 씨발 진짜. 너 어디 살아? 저 부천 삽니다. 부천 살아? 예. 저 중만이 같이 살아? 아 같이 산 거야 이거 근처. 아 근처에? 네. 그럼 방송한 지 얼마 됐니? 저 이제 작년 4월에 시작했어요. 아 4월에 작년 네. 4월에? 그래 저기 뭐 그러면 저 그동안 활동했던 연대기 한 번만 읊어봐. 뭐 방송 시작해서 뭐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방송 시작해서 처음에 바로 짝꾸 형을 찾아봤어요. 짝꾸? 예. 아 짝꾸. 짝꾸 형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은이 형이 이 새끼 좋다 하고 데리고 가서 그때 이제 귀신 보는 걸로 막 띄우다가 잠시 씨발 아 잠깐만 아 진짜 눈빛이 왜 그러냐고.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진짜 아 여러분 아 그러니까 카메라 가까이서 한 번만 가까이서 아 그러니까 확대해서 한번 시청자분들 한번 쳐다봐봐. 아 진짜로 아 씨발 아니 씨발 앉아 아니 풀려있어. 약간 좀 풀려있네 풀려 진짜로. 약간 그러네. 22살이고 뭐 성은이한테 이제 발탁돼갖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 계속 이어나갔구나. 아 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들어갔던 크루나 뭐 이런거 혹시? 아 크루는 이제 짝꾸 형, 성은이 형, 그리고 거루 형, 퍼니 형, 그리고 마지막 여기 중만이 형. 씨발 진짜 짬통이다. 죽된다 진짜. 와 뭐 유목민이야 뭐야 씨발 여기저기 존나 옮겨다니네. 그러니까 너는 약간 좀 그거네. 예. 병풍이네 채워주는 역할. 아 절대 그건 아니었어요. 나 진짜 그런 역할 진짜 싫어. 아 저 근데 병풍은 진짜 거의 한 적이 없었어요. 병풍 한 적이 없었어? 예. 그리고 막 간제비처럼 다닌 게 아니라 크루가 이제 저는 끝날 때까지 웬만하면 거의 다 같이 있었어요. 아 진짜? 근데 제가 했던 크루가 금방 폭파돼서 막 이제 짝꾸 형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비트코인 한다고 폭파되고 성은이 형이랑 하다가 막 사건 터져서 폭파되고 예. 그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네가 느낀 게 또 있겠네. 아 있죠. 소신 발언 한번 해봐. 아니 근데 돌아다니면서 딱 느낀 거는 아 이 새끼 안 돼 새끼는 진짜 안 되겠다. 그 좀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예. 일단 새끼 존나게 재미없네. 씨발. 아니 근데 제가 좀 아니 예의를 중시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운전사님이 제 발언 하나하나에 이제 정지 들어가면 최소 2주에서 한 달 준다 해서. 근데 저도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제가 하던 캐릭터를 다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를 찾아왔어요. 유선이 너는 방송하면서 운영자님 뜬 적 있어? 어? 아니요. 없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길래 그 운영자가 너 운영자님이 뭐 하길래? 그러니까 그 일배 얘기는 왜 나온 거야? 아니 일배는 너 일배 아니야? 아 일배 진짜 절대 안 하고 씨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일배 얘기하니까 해말자 해벌쭉 웃네. 가장 기쁜 표정으로 웃네. 이 씨발 너 일배야. 아 진짜 안 해요. 존나 좋아하는 거 봐. 이 새끼 이상한 새끼야. 아 씨발 이런 반사회적인 새끼가 왜 왔어. 씨발 새끼. 아 이거 일배 존나 좋아하네. 아니 뭐 그거 아니야? 뭐야 대체. 아니 진짜 캐릭터를 절대 종잡을 수가 없어. 아니 일배 절대 안 하고 제가 좀 많이 싸웠어요 BJ들이랑. 많이 싸웠어? 많이 싸우고 그러니까 좀 이제 형이든 뭐든 간에 반말하고 들이받고 욕하는 그것 때문에. 아 진짜로? 예. 야 근데 그게 재밌으면 모르는데 막말로 같이 방송을 해. 근데 유선이랑 같이 이렇게 밥 먹고 저기 하는데 갑자기 주욱이가 욕 한번 해봐봐. 아 욕 한번 해봐. 야 이 씨발년아. 아니 갑자기 욕을 이렇게 했을 때 예. 이게 웃기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웃기면은 그렇잖아. 안 웃기면은 약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새끼 몇 살이야? 난 이게 좀 약간 걱정이 좀 되고. 아니 그 여기저기서 많이 데려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아 저는 근데 BJ에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저기 다 이렇게 순화해서 잘 적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야? 아 예 적응은 진짜 잘해요. 22살. 그래? 군대는 갔다 왔어? 미필. 아 군대 미필? 예. 공익이라서. 아 진짜?
공익 그러면 언제부터 하는 거? 그럼 BJ 생활 얼마 못 하겠네? 아, 저 근데 장기 대기 면제 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 네. 어, 장기 대기 면제. 그렇게 해가지고 면제 되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 예. 어, 그래. 주옥이 이걸 자신 있는 게 먹토쇼 이런 건데, 야, 주옥아. 예? 넌 씨발 아프리카를 안 보냐? 아니, 요즘 누가 먹토를 해? 아니, 근데 제가 철구형 방송을 11살 때부터 봐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서 시작했어요. 나 소신 발언할게, 여러분들. 먹토는, 이제 철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시대 유물이야 이제. 그렇잖아. 더럽고 뭐 저기 하고 이때 뭔가 이제 이거는 이제는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아 예. 어,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 구시대 유물이야 사실 이제 먹토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아 그래가지고 뭐 위도 늘어나고 그랬다며. 아 예 맞아요. 어, 그래. 나랑 먹토쇼 하는 게 네가 해보고 싶은 컨텐츠야? 진짜 씨발. 아 저 근데 꿈이 네, 메이저분 아무나 한번 목토쇼 꼭은 한번 같이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목토쇼 거의 버리는 추세라서. 그래. 너 주옥이는 뭐 몇 달이 봐? 평균. 저 이제 요즘은 아침에는 한 200명까지 모으는데 저녁에 방송을 안 켜요. 저녁에 안 켜고 저녁에 한 50달이도 안 나와서. 그 너네는 거의 아침에 하더라. 예. 그게 이제 빈집 효과 약간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예. 한 거겠네. 그래. 유성이 몇 명 보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돼?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돌려 먹잖아. 아 예. 어 아침에. 제가 한 새벽 6시에 켜고 5시에 켜고 해서 빈지털이 한다고. 그래 주옥이 뭐 개인기 같은 거 없냐? 너 너무 무매력이야 지금. 얘기를 좀 해보니까 여기저기 굴러먹다 온 새끼야 그냥. 아 예. 뭐, 그냥 진짜 뭐 개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저 먹토? 먹토 원툴이야? 저 진짜 먹토 원툴이었어요. 그거 아, 하나로 오버로 끌고 다녔었어요. 새끼 약간 파네미로에서 그 저기 그 괴물 닮았네. 아 그 약간 좀 그 이렇게 하고 눈 뜬 새끼거든요.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지? 약간 눈이 약간 그 느낌 좀 있네. 근데 이렇게라도 까야 재미가 나오는 거야. 아 예 아 예. 어쩔 수가 없어. 너 이거 기분 나쁘니? 아 저 근데 여기 욕바지라도 하고 싶어서. 욕바지라도? 그 욕이라도 존나 처먹어야겠다. 만약에 진짜 학교 갈 수 있다면. 그래 주호가. 예. 너는 너무 준비를 안 해왔다. 아 약간 그런 생각이 솔직하게 좀 들긴 하는데 어 알겠어. 일단은 뭐 하고 싶은 말 혹시 뭐 그런 거 있어?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각오나 뭐가 됐건. 어. 저 진짜 이제 운영자님한테 좀 좋게 보이고 싶고 이제 그 좀 연락 와서 정지 주겠다 백비박탈하겠다 이런 거 씻어내고 양지로 가고 싶다. 예. 이제 목토쇼 원툴 이런 것도 좀 없애고 싶어서 배우러. 그런 마인드 굉장히 좋다 진짜로. 근데 너네끼리 존목질하는 새끼들끼리 와가지고 약간 나는 조금 맞아. 그 신임이 살짝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 니네끼리 사실 장난으로 넣었지 이거? 너네끼리 방송 끝나고 야 씨발 코트 이 새끼 뭐 한다는데? 할 것도 없는데 우리 갈까? 가자?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아니에요 저희 우리 컴퓨터 한 대로 야 저기 뭐 서버 나 담배 피우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코트 형님과 먹토쇼 나 끝났어 형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씨발이었나 그게 아니라 맞지? 아니, 저희 진짜로 누구 한 명이라도 합격하면 아. 그냥 보내주고 서로 그냥 다 파악하기로 하고 오늘 해체한 거예요. 그래 주옥이는 이번 달 몇 개 받았어 그럼? 저 한 8만 개? 이번 달은? 애들이 잘 받아. 네. 괜찮은데? 보면 애들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부천 나가서 고생하는 만큼 좀 받아가는 그런 게 좀 있나 봐. 고생을 하니까. 어 거기 좀 그런 수요가 있나 봐 여러분들. 오케이 알겠어. 주옥이 너무 고생했고 아 예 어 와서 고맙다 어 그래 주옥이 뭐 하고 싶은 말 더 없어 이제? 예 없습니다 그래 제일 웃겼어 어 그래 알겠어 자 어 그 예. 말이 제일 웃겼어 자 들어가세요 주옥씨 예 아 예